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머리 자르고 와가지고 지금 좀집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스튜디오로 좀 바꾸려고 해요. 지금 촬영할 곳이 너무 마땅치 않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저의 이 완전 자본주의의 그 어떤 애플 사랑이 많이 보이죠, 여기 보면. 네, 다 애플이에요. 뭐 맥북에, 뭐 아이패드, 뭐 자랑은 아닌데, 맥북에, 아이폰에, 무슨 에어팟에, 애플 펜슬에, 애플 마우스에, 완전.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읽었던 책들, 대학교 때 자본론, 군주론, 예, 선거제도에 의해 정액하다 보니까 마키아벨리부터 시작해서 정치학 연구 방법론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책들이 쭉 많고, 여기는 뭐 상패 민주평 통해서 받은 거고, 리버티 인 노스 코리아, 그리고 이건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받은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탈주, 예, 이게 그 책이에요. 콘티북, 예, 콘티북. 그래서 이제 그림책이죠, 그림책. 영화입니다, 영화. 한 편의 영화가 이제 그림책으로 담긴 거. 그리고 요거는 탈주 시나리오부, 예, 시나리오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탈주 시나리오. 이거 제가 처음에 작업할 때, 여기 책들이 쭉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집이 엉망이어가지고, 그런 데다가 오늘 머리를 좀 자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머리 숱이 엄청 많았는데, 숱이 많아가지고 원장님께서 이제 좀 가볍게 좀 쳐주겠다 해가지고 가볍게 좀 자르고 왔습니다. 숱좀 치고. 이제 이게 2013년도 그 책이거든요, 다이어리 책. 지금으로부터 한, 제가 한국 사회에 금방 나왔을 텐데, 이책한권쭉 보니까 한 권을 제가 다 썼더라고요. 한 권을 진짜 그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그 말씀을 적는 내용으로 다 채웠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여기다 이걸 제가 일기장으로 쓰려고 했나 봐요. 일기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얼마나 순수했는지. 2013년 4월 8일 월요일, 개인 후 비. 예, 북한에서는 이제 뭔가 일기 쓸때 이렇게 날씨까지 다 적거든요. 그래서 이거 개였다 해서 개인 후 비.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2013년에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나, 그리고 어떤 말투를 구사했을까,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보면 아침 7시 기상하였다. 좀 정리하고 학교 갈 준비를 끝내고 땡땡이랑 땡땡이 형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음. 그때 제가 대입 준비 때문에 대안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대안학교 다닐 때여서 같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저기 의정부까지, 서울 미아사거리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자전거 타고 한 4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통학했던 것 같아요. 아, 큐티가 있었고 공부를 하였다. 기독교 대안학교여서 이제 채플 같은 게 있었겠죠. 아, 그리고 오늘 세운 계획을 다 해내지 못하였다. 공부를 할 때에도 잡생각으로 집중되지도 않았고 하루하루 공부 능률이 떨어지는 것 같다. 처음보다 열공하겠다는 승부욕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때 나온 지, 하나원에서 나온 지 4개월 됐을 텐데 벌써 열공이라는 줄임말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아우, 기특해라. 참, 그때가 이제 19살, 18살 이때였는데 기특한 거 보소. 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열공하자. 오늘 하루도 놓고 보면 아깝게 보낸 시간도 없지 않아 있다.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이기자.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나로 준비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는 내가 되자. 저녁에는 비를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왔고, 기숙사에서, 기숙사란 말도 이제 기사라고 했네. 기숙사에서 성경 말씀 공부를 했다. 오늘 하루 점수는 3점이다. 몇점 만점에 3점이라는 건 없네. 그냥 뭐 10점 만점에 3점이면 되게 열심히 안 살았네. 더 분발, 열공, 시간을 아끼는 내가 되자. 뭐 아무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예. 예, 재밌네. 그리고 밑에 보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있어요. 13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도 되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네요. 또 있어. 그 일기가 또 있는데, 2013년 4월 9일, 꾸준히 썼네요, 일기를. 꾸준히 썼다. 예. 꾸준히 썼어, 일기를 꾸준히 썼는데,
한 두 개만 더 읽어드릴게요. 2013년 4월 9일 화요일 날씨 개인 후 비 개인 아침 7시 20분 기상 정돈 후 학교 갈 준비 땡땡이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도착 큐티 수업을 시작했고 마이클과 영어 수업이 있었다. 오늘은 마이클과 회화가 좀 되었다.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을 느꼈다. 특별한 일은 없었고 땡땡쌤과 성경 공부를 했고 기숙사로 왔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그런 훌륭한 하루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더 노력하여 열공하는 내가 되자. 어떤 하루가 완벽한 하루였지? 지금 이때 보면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는데 땡땡땡 코치님과 캠프 준비 미팅이 있었고 저녁에는 우리 학교 땡땡땡님이 준비해 오신 만찬 별로 알찬 하루가 아닌 듯하다. 시간을 너무 쉽게 허락하는 것 같다. 더 열심히 열공하자 라고 이렇게 PS로 써놨네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꼭 써놨네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라고 써놨네요. 그리고 4월 10일 날 이제 수요일 날 2013년 4월 10일 수요일 날씨 개인 후 비 개인 이때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아침 7시 기상 좀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갔다. 큐티가 있었고 수업을 시작했다. 영어 시험은 합격을 보탰고 공부도 그리 시원히 못했다. 점심에는 청소 후 수업을 했고 수업 후 예배가 있었다. 개성공단 병원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기숙사로 돌아왔고 자전거 가게에 가서 자전거 수리 후 기숙사로 와서 한자 공부를 했다. 오늘 하루도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 시간을 좀 더 귀하게 여기자. 또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해 노력하자. 언제나 책을 손에서 놓지 말자. 열공 열공 화이팅.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내가 되자. 와 진짜 보이나요? 보면은 네 진짜 이렇게 썼어요. 와 신기하다. 이때 제가 시간을 되게 귀하게 여겼네요. 와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2013년 4월 11일 목요일 날씨 개임 오늘 아침 7시 기상 땡땡이와 자전거 타고 학교 갔음 큐티가 있었고 수업이 시작됐다. 오후에는 학습 코칭 시간이 있었고 캠프 준비 미팅이 있었다. 코칭 시간에는 나의 공부 과제를 작성하였다. 세운 계획은 수행하는 습관을 키우자. 오늘 주빌리 기도회가 있었다.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가고 싶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는 또 공부를 하고 하루 일과를 마쳤다. 열공하자. 되게 열심히 공부했네. 그리고 4월 11일을 마지막으로 일기를 안 썼어요. 쭉 뒤에 이제 한 달 뒤에 5월 13일 날 이제 다시 썼어요. 5월 13일 날 쓰고 5월 14일 날 쓰고 그리고 5월 15일, 5월 20일 이 뒤로 쭉 썼다. 예, 쭉 썼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성경 공부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 이러고 살았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 귀엽네. 아주 열심히 살았구만. 근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와 이래서 여러분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제가 이걸 11년 뒤에 다시 읽어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신기하다. 기도가 되게 많아요. 기도가 되게 많고 예 여기 재밌는 내용이 되게 많아서 좀 흑역사 같은 것도 되게 많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수첩이 있는데 더 재밌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하나원에 있을 때 썼던 거 보여드릴까요? 글을 되게 이렇게 썼네. 성공 포인트 무슨 뭐 이런 거 그때는 좀 이런 걸 많이 썼어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당당하라. 동료들이 편하게 하는 말도 무시했다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말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감정을 먼저 내세우지 마라. 작업장에서 똑같이 관리자에게 혼나고도 자신이 더 혼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높은 사람 있을 때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강연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성공 포인트라고 내 스스로에게 이제 좀 이렇게
해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전화번호가 되게 많네. 연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꿈은 이루어진다. 예. Dreams come true. 예. 2012년 11월 30일.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기어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 밑에 쓰여져 있어요. 예. 봐봐요. 나는 할 수 있다. 기어이 성공할 것이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그리고 옆에 대학 졸업증,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 기술 자격증, 운전면허증, 5년 후 사회복지사 부문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써놨네. 5년 뒤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자. 그런 친구들을 사귀려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뭐 맞는 말이지. 재밌는 게 많습니다. 11년 전에 아주 순수하고 때 안 묻었을 때 또 읽어드릴까요? 꿈을 지녀라. 그러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 가을바람 스산한 고목에서는 매가 알을 까고 차가운 달빛 아래 눈 덮인 산에서는 호랑이가 정기를 키운다. 조선시대의 문신 최재공의 시 중에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때 한국 사회에 나가서 잘 열심히 살자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식상한 말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맞는 말들. 사람이 슬기로우면 화를 안 낸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영광이 온다. 마루야! 마루야 일로 와! 마루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야 조용히 해. 일로 와. 인사해. 인사. 인사해.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이 탈북민들이 가장 오면 많이 하는 거. 성공의 열쇠. 참고. 참고 서적이라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대로 하면 성공을 한다. 예. 아무튼 이런 재밌는 것들이 집구석에 있어요. 예. 아무튼 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다 말고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청소하다 말고 이러고 있네. 빨리 정리하고 스튜디오를 만들어야지. 아, 한 30분 더 청소하고 이제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제 후배가 이제 생일날에 아르헨티나 메시 그 우승 유니폼. 뭐야 이거? 고맙다 나무야. 형이 잘 간직하고 있다. 이거 입기도 아까워가지고 딱 걸어놓고 있다잉.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저희 집에 보면 이렇게 또 두병사 이런 선물도 또 있고 여자친구의 선물. 메시를 좋아한다고 해서 유니폼에 이렇게 또 넣어주기도 하고 아무튼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